300명 국가대표팀으로 이번 대회 나와 있습니다. 이상수 선수와 한국수자원공사 김민혁 선수의 맞대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지원 해설위원과 계속 함께합니다. 자, 두 선수의 맞대결 정말 기대가 되는 맞대결이었고 맞대결이고 또 기대되고 보고 싶었던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그 에너지 있게 플레이하는 두 선수예요. 네. 네, 역시나 또 이상 선수는 현역 국가대표, 김민혁 선수는 이전 대표 선수인데요. 네. 예, 또 한 번의 현 대표, 전 대표의 4강전이 되겠습니다. 네. 김민혁 선수는 올해 종별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이 또 종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선수 중에 하나로 이름을 올렸고, 그렇습니다. 이상수 선수는 정말 엄청난 기록을 얼마 전에 기록을 했잖아요. 네, 아시아 선수권 단식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죠. 예. 유의미한 타이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 선수권에서 남자 단식에서 금메달이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첫 단식 챔피언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감독님도 못 해보셨고, 네. 유남규 감독님 그리고 김택수 감독님 그리고 심지어 유승민 회장도 못 해봤던, 네, 그 타이틀을 가지고 간 선수가 이상수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네, 상당히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또 우리 이상수 선수뿐만이 아니라 자라나고 있는 차세대 선수들에게도 어떤 뭐 희망, 꿈, 어떤, 네,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그 의미가 큰 그런 타이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수 선수가 더 부담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담감을 이기고 이상수 선수가 아시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세계 선수권까지 그 흐름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 이상수와 김민혁의 대결 주심은 정상호 심판 그리고 부심은 정지홍 심판 두 심판이 이 경기를 또 책임져 주시겠습니다. 네, 김민혁 선수의 준결승에서 정영희 선수를 힘겹게 이기고 올라왔는데요. 네. 한층 더 좀 성숙해진 플레이를 펼치고 있어요. 네. 좀 원숙함이 묻어나는 그런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경기가 이번 4강전에서도 보여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김민혁의 상승세냐, 이상수의 또 관록이냐, 두 선수의 대결이 시작이 이미 됐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한 포인트씩 주고받는 두 선수입니다. 네, 김민혁 선수 발이 빠르고요. 순간적으로 돌아서서 하는 포핸드 탑스핀이 인상적인데 이번에도 돌아섰거든요. 돌아섰지만 공이 좀 낮게 깔리면서 공이 라켓 하단에 맞으면서 범실이 나왔어요. 자, 이상수. 네. 네, 이상수 선수 정말 손목을 잘 쓰는 선수예요. 이상수 선수 임팩트 순간에 어느 선수보다도 손목의 그 회전 각이, 그 가동 범위가 좀 넓은 선수인데 그만큼 공이 파워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번에도 파워 있는 힘 있는 공격 그리고 빠른 공격으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원심력이 좀 많이 나오는 타법을 구사하는 선수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해요. 우리 어린 선수들도 저런 손목 움직임, 팔 움직임, 원심력을 이용하는 탑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목 좋죠. 자, 이번에도 손목을 또 많이 사용하면서 포인트를 가져가는 이상수입니다. 저 손목을 쓸 때 손목만 쓰지 않고요. 네, 전환이나 상환을 그때그때 같이 이용하면서 손목을 쓰거든요. 맞는 타점도 임팩트 순간도 정확하고요. 가장 힘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순간에 임팩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저런 파워를 내는 요인이 되고 있죠. 네, 이상수 선수가 초반부터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점수차를 넉 점차로 벌려놓습니다. 네, 이상수 선수의 저 파괴력 있는 임팩트에 초반에 좀 흔들리고 있는 김민혁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김민혁이 일단은 초반에 좀 잘 버텨주면서 이 본인의 흐름을 끌어와야 되는데 본인이 버티지 못하면 이상수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수! 네, 이번에도 이상수에서 공이 백핸드 탑스핀을 준비하고 있다가 공이 짧자 그 플릭을 들어갔는데 공이 좀 멀었거든요. 그래도 팔을 쭉 뻗치면서 강한 손목의 힘으로만 했는데 멋있는 기술이 나왔고요. 네. 이번엔 좀 돌아섰지만 공이 몸쪽으로 좀 붙었고 붙자 허리를 틀어가지고 임팩트만 가지고 공을 쳐보려고 했는데 정확한 타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김민혁 선수가 상대 연속 득점을 잘 끊었습니다. 이제 본인의 연속 득점이 필요합니다만 이상수 빠릅니다. 어느새 그 위치에. 네. 이번에 공의 방향은 잡았고 방향은 잡았지만 더 멀리 포사이드 짧게 오자 한 번 더 중심 이동을 하면서 내 오른발을 들어가면서 오른발을 디디면서 순간적으로 플릭을 했는데 멋있게 고쳤죠. 움직임,
임팩트 참 보기 좋습니다. 이상수 네. 선수. 자, 이상수 김민혁 대결. 또 한 번 넷. 김민혁도 서브를 잘 넣어줘야 그 다음 본인의 공격이 또 될 수 있는데요. 이상수 바로 공격! 네. 자, 렛이 두 번 나오면서 그만큼 김민혁이 정성을 쏟았던 서브 턴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들어갔는데요. 빠르게 들어오는 걸 돌아서서 백스윙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예, 임팩트만 가지고 스트레이트로 멋있게 포핸드 탑스핀을 했는데 예, 아, 잘하네요. 이상수 선수. 네. 점수가 더 벌어집니다. 9대 2. 이상수 선수가 네,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네, 경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공이 워낙 세고 정확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민혁 선수가 어떻게 좀 풀어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네. 9대 2. 네, 저렇게 공이 세면 좀 실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저렇게 세게 치면서도 정확하게 들어오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이상수 선수가 더 정교해진 것 같은데요. 네, 1게임까지는 지금 네, 그렇게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모습 보여주면서 네, 첫 번째 게임 11대 2로 가지고 오는 이상수 선수입니다. 네, 뭐 11대 2지만요. 뭐 어떻게 보면 좀 있을 수 있는 점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상수 선수의 움직임, 또 임팩트, 파워, 스피드, 코스, 정확성 좀 나무랄 데 없이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혁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첫 게임이 됐습니다. 네, 이 세계 탁구 선수권 파견 대표 선발전 때 그때는 올림픽 끝나고 직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약간 이상수 선수가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자 오늘은 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지금 득점 포인트가 나는 그런 연속 득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첫 번째 선취 득점 허용한 이래 여섯 득점 연속 한 포인트 또 내주고 다섯 개 연속 득점. 네. 네. 이럴 때 퍼펙트라는 말을 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퍼펙트한 첫 번째 게임을 보여줬던 이상수. 자 김민혁은 어떻게 보면 정신을 집중하기 전에 네, 당하고 말았다고 네, 표현해도 될 정도로 몰아붙였던 이상수였는데 이제 좀 집중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11대 2로 졌지만 또 이 게임에서는 또 이길 수 있는 게 탁구 경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떻게 또 두 번째 게임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김민혁 첫 번째 게임을 잊고 두 번째 게임 집중을 해야 될 거고요. 이상수 첫 번째 게임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요? 네. 네. 말씀드린 그 네트 플레이 낮게 빠르게 깊숙이 잘 들어갔습니다. 김민혁. 그러면서 첫 득점 김민혁. 이상수의 서브 두 번째 이어집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상수. 네. 받았습니다. 김민혁 선수가 그 백핸드 탑스핀을 하면서 살짝 중진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자마자 빈 공간이 포사이드에 보였어요. 그거를 직선 코스로 정확하게 보내면서 득점하는 이상수입니다. 선택도 좋았고요. 타격도 좋았습니다. 김민혁 한개 받아냅니다. 다시 한번 또 한번 매치에 걸리는 김민혁. 이상수가 이 강한 탑스핀 대결에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김민혁 선수 입장에서는 이상수 선수가 거의 후진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공의 스피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강한 손목, 강한 임팩트를 가지고 공의 스피드를 내는 이상수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에 좀 밀리고 말았어요. 네. 분명히 처음에는 이상수의 수세였는데 그걸 공격을 전한 이번엔 범실. 그렇습니다. 예, 공이 좀 낮게 떨어졌지만 뭐 포핸드 탑스핀은 좀 할 수 있었고요. 그럼 워낙 좀 그 짧게 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임팩트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2대 2 동점. 이상수의 서브. 자, 서브 득점. 김민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까다롭게 서브가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네, 테이블에 거의 붙을 때쯤에 빠르게 임팩트를 했고요. 예, 네트를 타고 거의 네트를 타고 들어가면서 네, 빠르게 미들로 들어가면서 득점을 해내는 이상수 선수의 서브였습니다. 백핸드. 자, 두 선수 버티는 네, 선수가 누굴까 싶었는데 버텨내지 못했던 김민혁입니다. 네, 김민혁 선수도 빠르고 공이 약하지 않은데 이상수 선수의 임팩트가 워낙 두껍고 강하고 빠르기 때문에 파워에서 좀 밀리는 네, 모습을 아직은 김민혁 선수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혁 선수가 앞선 경기 때 보여줬던 그 본인의 능력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김민혁 선수는 조금 더 공을 강하게 쳐야 돼요. 네. 실수 두려워하지 말고요. 저렇게 약하게 해서는
지금 이상수 선수의 워낙 공이 잘 들어가고 정교하기 때문에 네. 저렇게 약하게 해서는 계속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고요. 이상수 선수의 공 임팩트가 좀 흔들릴 정도로 좀 위험해도 공을 좀 선제 공격을 할 때 랠리가 될 때 좀 강하게 가격하는 그런 임팩트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상수가 김민혁의 모든 공을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네. 이상수 네, 태 걸립니다. 네, 이상 선수가 그 테이블에 좀 바짝 붙어 있는 걸 보고 김민혁 선수 중진에서 포핸드 사이드에 깊이 빠지는 커브성 탑스핀을 했어요. 네. 이상 선수의 팔이 좀 채 미처 닿지 않으면서 공이 좀 잘 맞지 않았죠. 두 점차 조금 좁혀놨습니다. 짧게. 약해요. 자, 이상수. 그러나 이번엔 버텨냈네요. 김민혁. 예. 엣지가 맞은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좀 다시 느린 화면 좀 보고 싶은데. 예, 엣지는 아니고요. 거의 엔드라인 가까이 맞았군요. 조금 약했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그 전보다 좀 강했던 느낌도 있습니다. 네, 이상 선수의 그 강한 공에 밀리면서 코어가 좀 빠졌는데요. 김민혁 네. 선수. 그래도 잘 버텨냈습니다. 그렇죠. 자, 김민혁. 네, 저런 거거든요. 강하고 빠르면 이상수도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지금도 스매시 플릭인데요. 뭐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죠. 저렇게 좀 이제 강하게 좀 타격을 하면서 이상수 선수의 그 강한 공을 좀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흔들리게 하는 좀 압박하는 그런 플레이 필요해 보입니다. 5대 5. 동점을 만든 김민혁. 지금도 약했어요, 선제가. 자, 선제가 약하면 이상수는 바로 공격 전환이 가능하고요. 이상수 선수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공이죠. 아하. 본인이 어떤 공을 강하게 칠 수 있는 공을 상대가 주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런 공을 좀 보내지 않는 게 좀 승리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김민혁 선수. 자, 이번에도 살짝 좋았는데요. 자, 그러나 네. 그다음 공격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 중심이 정확하게 좀 잡히진 않았는데 김민혁 선수의 거의 채공 상태에서 임팩트를 하면서 임팩트의 순간 스피드를 좀 높였거든요. 그러자 공이 좀 빨리 들어갔고 이상수 선수의 블럭을 그 실수를 범실을 유도해낸 것이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민혁 선수가 강하게 했을 때 더 힘을 줬을 때 득점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네, 반응 속도 빨라야 되고요. 스윙의 스피드 늘려야 되고요. 임팩트 더 두꺼워져야 됩니다. 김민혁, 이상수 김민혁 약해요. 벗어납니다. 네, 자꾸 이렇게 좀 속게 되는데요. 예, 저렇게 가볍게 좀 플릭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찬스가 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상 선수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거든요. 네. 예, 기다렸다가 바로 강한 백핸드를 했는데요. 김민혁 선수 좀 더 공의 스피드 늘릴 필요가 있어요. 다시 이상수가 앞서갑니다. 6대 7. 자, 네트 걸리는 이상수. 7대 7입니다. 네, 이상 선수의 범실이 하나 나왔어요. 예, 그렇게 강한 공은 아니었는데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7대 7. 이상수 바로 공격. 받아 냈던 버텨냈던 김민혁이었습니다. 예, 첫 번째 블록 아주 좋았고요. 김민혁 이걸 버텨냈죠. 예, 거의 엣지성, 거의 엔드라인 끝에 맞았는데요. 이상 선수 공의 바운드가 좀 살짝 불규칙이 되면서 제대로 공을 맞추지 못하고 말았네요. 자, 김민혁이 어느새 앞섰어요. 네. 네트 플레이. 핸드 나갑니다. 한 걸음도 도망가는 김민혁. 네. 이상수의 실수.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네트 플레이. 이상 선수가 지금 계속 공이 길게 올 것을 기다리면서 탑스핀 자세를 취하자 계속 앞으로 중심 이동을 하면서 김민혁 선수가 공을 짧게 잘 놨거든요. 네. 이상 선수의 마지막 플릭이 거리가 멀면서 범실이 나왔어요. 좋은 네트 플레이입니다. 김민혁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쉬운 범실, 본인의 표정도 상당히 아쉬워합니다. 저렇게 네트 플레이를 할 때 투바운드가 되기도 하지만 투바운드가 잘 되지 않으면서 살짝 흘러나오는 원바운드가 될 때 저렇게 선수들이 공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네. 자, 이상수 한 점 뒤져 있습니다. 네. 자, 김민혁. 네. 포핸드 선제를 백핸드 선제를 했는데요. 이번에 공의 회전량을 좀 주면서 이상수 선수의 그 역습을 살짝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좋은 백핸드 탑스핀이 나왔습니다.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는 김민혁이고요. 그리고 포인트도 앞서 있는 두 번째 게임 포인트입니다.
이상수. 아, 떴어요. 10대 9. 한 점차 바짝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서브를 넣고요. 3구째 그 네트 플레이를 하려고 할 때 공의 그 반발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저기 공이 뜰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섬세한 감각으로 해야 공이 뜨지 않고 낮게 갈 수 있습니다. 게임 포인트 김민혁 계속 이어집니다. 이상수 김민혁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나갑니다. 10대 10 듀스로 갑니다. 네, 김민혁 선수가 이상수 선수의 공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블럭을 할 때는 자꾸 뒤로 물러나고 있는데요. 네, 저렇게 물러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현대탁구에서는 블럭을 할 때 저렇게 물러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그 플레이는 아닙니다. 네. 블럭을 하면서도 좀 붙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듀스 상황. 네, 자, 김민혁 잘 돌아섰어요. 아, 김민혁 잘 돌아섰어요. 김민혁의 포인트입니다. 다시 게임 포인트 김민혁. 네, 김민혁 선수도 순간적으로 돌아서서 포핸드 탑스핀을 갈 때는 정광석화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빠르게 돌아서네요. 자, 그럼 또 빠른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김민혁입니다. 다시 게임 포인트 김민혁. 아, 네. 네, 이상수가 받아내지 못하면서 12대 10 두 번째 게임은 김민혁이 가지고 갑니다. 게임 스코어 1대 1입니다. 네, 사실 그 김민혁 선수가 초반에 조금 약간 이렇게 열세로 좀 가다가 중반 이후에 이제 전세를 역전을 시켰는데요. 사실 김민혁 선수가 어떤 작전의 변화를 가져갔다기보다는 갑자기 7대 7, 7대 7점 그 상황에서 이상수 선수의 범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자, 이상수 선수는 상대 우측 포사이드 쪽으로 계속 포핸사이드 쪽으로 공략을 많이 했고요. 서브도 그렇고. 네, 예, 서브 네 많이 넣네요. 포핸사이드로. 야, 그러나 득점 위치는 골고루. 네, 골고루. 네, 333. 네. 네,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김민혁 선수의 공격 중앙 중진을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역시 공격 위치 어디에 찍혀 있는지 보시면 또 아실 거고요. 서브는 아주 짧게 많이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구사를 했던 김민혁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상대가 포핸드 백핸드 탑스핀을 잘하는 경우에는 본능적으로도는 작전에 또 전략적으로도 상대의 중앙을 좀 많이 공략하기 마련이죠. 네, 득점도 중앙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김민혁 선수 두 번째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게임만 놓고 봤을 때 김민혁이 쉽게 내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두 번째 게임 김민혁이 살아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게임 스코어 1대1 세 번째 게임입니다. 네, 김민혁이 어떤 전략의 변화를 가져가기 전에 갑자기 이상수 선수의 범실이 몇 개 나오면서 승리를 쟁취해간 김민혁인데요. 김민혁은 어쨌든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 다음 게임도 그 흐름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번에 김민혁이 버텨내지 못합니다. 네, 역시 그 랠리가 되는 상황에서는 예, 이상 선수의 공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김민혁 선수의 블럭이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예, 지금도 워낙 블럭이 강하죠. 뒤로 물러서면서 몸의 중심, 코어도 좀 뒤로 빠지면서 블럭을 했거든요. 저거를 좀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김민혁. 예. 네, 이상수의 그 리시브가 푸시 리시브인데요. 약간 커브를 그리면서 낮게 잘 들어갔죠. 두 포인트 이상수 먼저 따내고 있고요. 김민혁 선수는 두 포인트 내줄 때 모두 다 공이 테이블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네트 걸리는 이상수. 네, 역시 김민혁 선수의 리시브 좋았고요. 네. 이렇게 좀 상대의 공격을 주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리시브가 늘 들어갈 필요가 있죠. 바로 공격인데요. 벗어납니다. 김민혁 잘 봤는데 아깝습니다. 네. 이상수 선수한테 첫 번째 게임 때 이거 하나 당했는데요. 갚아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김민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길게 들어오는 거 간파했고 빠르게 돌아서서 포핸드 탑스핀을 했는데 예, 지금 정확한 타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귀에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요. 예. 네트 좋았어요. 김민혁. 김민혁 승리. 네, 짧은 네트 플레이가 이어졌었습니다. 네, 그 짧은 네트 플레이를 하고 상대 선수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면서 김민혁 선수가 다시 좀 짧게 놓으면서 찬스를 만들었죠. 다시 김민혁 서브. 넷. 이상수가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만 김민혁도 세 번째 게임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떴어요. 바로 공격. 이걸 받아칩니다. 이상수. 네. 아, 네. 이상 선수가 저, 예, 돌아서 가지고 지금 예, 포핸드 리시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포사이드가 비었고 김영에게는 찬스가 왔고 김민혁 선수가 예, 바로 예, 포핸드 탑스핀을 갔는데 본능적으로 쫓아가면서 예, 오른발이 깊숙이 쫓아가면서 카운터 탑스핀 네. 멋있게 해내는 이상수입니다. 이 리플레이로 다시 보니까 와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김민혁의 입장에서는 포핸 사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지키네요. 네, 살짝 껐는데요. 네트 싸움 김민혁 나갑니다. 네트 싸움에서 이상수의 승리예요. 네, 예, 이상수 이번에는 깊숙이 찔렀거든요. 5대2 석점 차로 벌려놓는 이상수. 네, 저렇게 깊숙이 찌를 때는요 마치 강한 탑스핀을 하는 것만큼의 위력이 있습니다. 석점차 리드 이상수 선수의 서브입니다. 회전이 좀 많았고요. 아 강하게. 강하게. 역시 네. 손목이 정확한 타이밍에 임팩트가 이루어지는 이상수 선수의 멋있는 백핸드 탑스핀이었습니다. 경쾌한 소리가 또 이 체육관을 들리죠. 예, 울리게 만들었던 이상수였습니다. 아, 네. 이 소리가 이렇게 좋아요. 네.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손맛이 느껴질 정도의 경쾌한 소리. 네, 자, 김민혁. 김민혁 잘 돌아섰어요. 그렇습니다. 네. 6대 3 김민혁. 이상수 선수가 이렇게 돌아서서 포핸드 리시브를 할 때 오른쪽이 비는데 비는 걸 그대로 보지 않고 커브를 그리는 포핸드 탑스핀을 해서 이상수 선수의 손이 닿지 않게 했죠. 웬만하면 또 이상수가 쫓아가거든요. 자, 어려운 공 받고 공격전환. 이번에 김민혁이 버텨냅니다. 네, 멋있는 블럭. 예. 네, 아까 말씀드린 저렇게 붙어서 하는 블럭. 네, 좋은 선택이었고요. 아, 김민혁. 네,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블록하는 순간에 좀 저런 모습이 좀 많이 나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김민혁이 이 느낌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 4. 득점 맞고. 아, 네, 행운의 득점 이상수. 행운의 득점이고요. 아, 김민혁 선수 지금 탄력을 받아서 쫓아가고 있는데 예, 그 의지를 좀 살짝 꺾이게 하는 예, 네트가 나오고 말았어요. 힘이 쫙 빠지죠. 아쉽죠. 많이 아쉽죠. 네. 7대 4입니다. 다시 석점 차. 이상수 올렸고요. 아, 이상수. 자, 어려운 공을 이상수가 받아서 또 어렵게 보냈고 또 어려운 공을 또 김민혁이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네, 이상수가 이번에 포핸드 탑스핀 찬스가 왔을 때 무리하지 않고 코스만 깊숙이 보면서 상대의 블럭을 좀 약화시키고 그 다음 공을 노렸는데 네. 김민혁 선수의 블럭이 의도적이었는지 행운이었는지 모르지만 약간 공의 측면이 맡으면서 꺾여서 들어가면서 이상수 선수가 제대로 맞추지 못했죠. 완벽히 휘는 게 화면에 잡힐 정도로요. 각이 컸거든요. 워낙 깊숙이 들어오면서 김민혁 선수의 손목이 좀 꺾인 채로 블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서브 득점 김민혁. 네, 리버스 펜듈럼 서브였나요? 네, 이상수 선수가 네, 백회전이 많이 들어갔어요.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네, 김민혁 선수 한 번 더 넣을 필요도 있고요.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점 차 바짝 추격하고 있는 김민혁. 네, 리버스죠. 네, 자, 그리고 또 성공합니다. 네, 리버스 펜질러 한 번 더 넣었고요. 네. 아, 이번에는 상회전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코스도 조금 변화를 줬고요. 7대 7. 자, 리버스 펜질럼 서브로 동점을 만든 김민혁입니다. 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저렇게 한번 흔들려주면 한 번 더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효과를 봤던 김민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수 서브. 아야. 성공하는 이상수. 이거거든요. 이상수 선수는 지금 이제 본인이 랠리에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랠리를 가져가려고 서브를 길게 넣었고요. 김민혁 선수는 이거를 리시브를 백핸드 탑스핀으로 어쨌든 선제를 했는데 저 공이 상대를 좀 압박할 수 있을 만큼의 스피드나 회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서 얻어맞고 말았죠. 네. 한 번 더 그런 기회가 난다면 좀 스피드 늘릴 필요가 있어요. 김민혁 선수가 백핸드에 좀 자신이 없을까요? 돌아서네요. 네, 돌아서면서 넘기려고 했는데 네트에 걸렸습니다. 네, 한 번 더 넣을 거라는 건 간파를 했어요. 그런데 네. 백핸드 탑스핀으로 좀 강하게 하기보다는 본인이 자신 있는 포핸드 탑스핀으로 돌아섰는데요. 네, 실수가 나왔습니다. 두 점 차. 이상수. 김민혁! 좋아요. 이상수! 김민혁 좋아요. 네, 이상수 네트에 걸렸습니다. 김민혁! 네, 이상수 선수의 저 백핸드 저거를 잘 버텨냈죠. 네. 버텨내자 본인의 포핸드 탑스핀 찬스가 나왔어요. 9대 8. 네, 버텨내는 게 능력입니다. 버텨내면서도 상대의 공격을 좀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버티는 능력
아, 좋았습니다. 한 점 차. 아, 이상수 어! 벗어납니다. 이상수 범실이에요. 이상수의 강력한 탑스핀 테이블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김민혁 선수의 그 백핸드 탑스핀 선제 공격이 사실은 그 회전은 많이 걸렸지만 공이 살짝 떠서 이상수 선수가 걸기 좋았어요. 아, 이상수 선수의 회심의 포핸드 탑스핀을 가져갔지만 좀 두껍게 맞았습니다. 그 회전을 네, 네. 이겨내지 못하는 자. 스윙의 스피드가 아웃을 만들어내고 말았죠. 동점을 허용한 이상수입니다. 이상수 공격!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본인이 앞서갑니다. 게임 포인트 이상수. 네, 이상수 선수 예, 허리 트는 게 보이시죠? 어, 네. 네, 예, 백스윙 때에는 자신의 몸을 상대의 백핸드 사이드로 바라보게 하면서 맞는 순간에는 예, 힘차게 돌리면서 다시 포핸드 사이드로 꺾으면서 예, 방향을 못 잡게 하는 멋있는 포핸드 탑스핀이 나왔습니다. 게임 포인트 이상수입니다. 백핸드 이상수. 자, 이상수가 힘 있는 공격 이 게임을 가지고 옵니다. 게임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가는 이상수 11대 9로 세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옵니다. 네. 이상수 선수 네, 역시 뭐 본인의 기량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김민혁 선수 이렇게 그 랠리가 되는 상황에서 저렇게 딱 돌아서려고 하거든요. 네. 저렇게 돌아서는 능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김민혁 선수는 저렇게 돌아서는 것보다 백핸드에서 좀 버티는 능력을 키우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두 선수 11대 9 두 점 차로 세 번째 게임이 끝이 났고요. 최대 점수 격차 넉 점 차 많이 따라갔던 김민혁 동점까지도 갔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서브시 득점 실점 두 선수가 마진율은 참 네, 좋았는데요. 네, 네, 비슷비슷했죠. 네. 그러나 결국은 이상수 선수가 마지막에 집중을 더 하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최장 랠리 횟수 7회 그리고 평균 랠리 횟수는 3회를 기록했던 세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자, 2대 1 김민혁 선수가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이상수의 집중력이 좋군요. 자, 득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득점에 이 이루어졌던 그 시간 순위도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상수가 일단 주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중반 이후에 김민혁이 많이 쫓아가고 동점까지 갔었지만 이상수가 또 마지막 순간 힘을 내면서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탁구에서 그 버티는 능력, 예, 블럭 능력, 수비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민혁 선수가 그 경기 운영의 폭은 넓어졌고 좀 원숙해졌는데 이 버티는 능력 조금만 더 좋아진, 아 저런 건데요. 네. 네, 저렇게 버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상대가 강하게 압박해 올 때 그걸 버티면서 같이 압박해내는 저런 백핸드 능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저게 잘 들어가면 본인의 포핸드 탑스핀도 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잘 버티면서 첫 번째 포인트, 네 번째 게임 김민혁입니다. 이상수 또 나갔습니다. 아, 제대로 맞추지 못했죠. 네. 나가면서 2대 0. 자, 두 점 먼저 앞선 채 4. 게임이 네 번째 게임이 출발되고 있는 김민혁입니다. 자. 그리고 앞선 김민혁의 서브. 이상수 리시브가 네. 좋지 못했습니다. 서브 네. 득점. 예, 원바운드로 흘러나오는 예, 상회전 서브, 탑스핀 서브였는데요. 이상수 선수 그 백핸드 탑스핀을 해봤지만 약간 임팩트가 밀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렇게 밀리면 공이 아웃이 됩니다. 똑같은 서브인데요. 네. 이번 안 밀렸고요. 그렇습니다. 강했던 이상수. 이상수가 이 온 힘을 쏟게 되면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김민혁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서브, 같은 리시브였는데 임팩트가 살짝 밀리니까 나가고 임팩트가 정확하니까 들어가고 탁구가 이렇게 섬세합니다. 네. 섬세한 탁구를 해내는 장인들의 대결 김민혁! 네.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네, 김민혁이 이렇게 그 네트 플레이를 하면서 공이 흘러나갔고 이상수 선수가 포핸드 탑스핀을 할 때 이 공이 강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기다렸다가 돌아서 포핸드 탑스핀을 했는데요. 예측 능력 좋았고요. 네. 그리고 가볍게 가지 않았고 본인의 온 힘을 쏟았습니다. 넷. 세 포인트 뒤져 있는 이상수 선수입니다. 김민혁. 네. 연속 두 포인트 김민혁 선수가 힘을 또 보여줬고 이 초반에 위원님께서 계속 약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느 순간 그 얘기를 많이 안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민혁 씨만 약하게 안 하고 있고요. 네. 안 돌아섰어요.
백핸드로 버텨냈거든요. 우리 그 수자원 공사의 이세동 코치도 경기 전에 그런 말 했어요. 그 김민혁 백핸드가 좋아질 필요가 있다. 백핸드에서 버티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그럼 탁구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번 게임 전에 그 지시를 한 것 같아요. 너무 돌아서려고 하지 말고 백에서 같이 강하게 해라. 지금 그게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자신감이 조금 더 상승된 네, 김민혁. 네. 이번에도 백핸드. 완전히 조금 네. 타법이 좀 바뀐 느낌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정확하게 벤치에서 지시를 했어요. 네. 네. 저게 잘 들어가고 또 저걸 해야 말씀드린 것처럼 포핸드도 더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점수가 5점까지 벌어집니다. 네, 김민혁은 조금 더 이렇게 갈 필요가 있고요. 네. 이상수는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실점이 많은 지금 네 번째 게임입니다. 네, 예상하지 못했던 김민혁의 백핸드가 갑자기 빛을 발하니까 좀 밀리고 좀 당황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리시브 제대로 안 됐어요. 1대 7, 6포인트 뒤져있는 이상수입니다. 네, 탁구가요 아무리 강해도 상대가 예측을 하면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네.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어요. 자, 이상수가 뭔가 안 된다는 느낌. 뒤로 살짝 돌아보면서 벤치에 미소를 보냈는데요. 네, 이상수 성격이면요 8대 1 안 포기할 겁니다. 계속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네요. 이상수가 바로 포인트 가지고 옵니다. 변함이 없어요. 저런 모습 참 좋고요. 네. 예, 모든 선수가 좀 배워야 됩니다. 정영식 선수도 저런 모습이 좀 좋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영식 선수도 역전의 명수 정영식, 영식이 형 뭐 이런 별명이 또 있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이상수 선수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그런 선수입니다. 네, 또 많은 뭐 대다수의 선수들이 그 뭐 체력 분배하면서 어떤 게임은 그냥 놓기도 하는데 네. 저는 그거 좀 찬성하지 않고요. 네. 이번엔 김민혁. 자, 강하게 이상수 선수가 또 그런 선수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방심하지 않고 힘 있게 공격 네, 포인트 가져갑니다. 신중하게 들어가죠. 이상수 선수 리시브에도 저런 모습이 좋다는 겁니다. 렛. 네, 9대2 상황에서도 저렇게 신중하게 리시브 자세를 취하는 모습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네트 걸립니다. 김민혁이 일단 네트 플레이 좋았어요. 예, 이번 네 번째 게임 정말 잘 이끌어 가네요. 네. 이상수 선수가 예측을 했지만 김민혁 선수의 저런 네트 플레이가 짧게 또 낮게 회전까지 먹으면서 갔기 때문에 성공을 거둔 것이죠. 자, 이상수의 이번 서브가 좋았습니다. 자, 김민혁이 받아봤습니다만 벗어나고 말았고요. 10대 3. 게임 포인트 김민혁. 이상수는 한 점 만회했습니다. 아, 받아냈어요. 네, 이상수. 네. 아, 저런 강한 스매시 플릭을 이상수 선수 손을 쭉 펼쳐서 그걸 받아내네요. 자, 저런 강박적인 감이 살아있는 이상수. 멋진 득점이었습니다. 자, 네. 이상수가 연속 포인트를 따내면서 5점 올립니다. 네, 상대의 서브 회전이 잠깐 멈추는 순간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순간적으로 손목을 쓰면서 하는 플릭 리시브. 아, 좋았습니다. 네, 점수는 아직도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만 게임 포인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수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한 점 더 좁힙니다. 도착하죠. 네. 자, 이상수가 10대 2로 기억이 되는데 자, 거기서 지금 넉점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0대 6이 돼 있는 상황. 이상수 네트 맞고 떨어졌고 이제 작전 타임 해야 될 것 네. 같은 하죠. 행운의 득점이 네. 나왔습니다. 김민혁 선수가 예, 작전 시간을 좀 네. 가지고자 얘기를 네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네. 10대 7이 됐습니다. 이상수 선수 포기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10대 3인가요 4에서 리시브 들어갈 때 신중하게 들어가는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네. 선수지만 저런 모습을 보여줄 때는 좀 존경스러워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10대 7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수 선수가 이 서브 넣을 때 공을 안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네, 임팩트 지점까지는 공을 보다가요. 임팩트가 되는 순간에는 내가 늘 코스를 바라보게 되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런 장면이 또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서 그대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0대 7 이렇게 되면 이번 게임도 일단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뭐 아직은 우리 김민혁 선수가 조금 유리하다고 보여지지만요. 아, 이게 또 어떻게 예. 전에 올림픽 경기에서도 우리 정익 선수 10대 4에서 역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엄청난 경기였습니다. 네.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게 또 탁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또 스포츠입니다. 네, 저는 선수 생활에 10대 2에서 진 적도 있습니다. 자신 납세하시는 우리 또 박지현 해설위원입니다. 네. 자, 네트 맞고 나갔어요. 결국 두 점 차까지 갑니다. 자, 이상수 이제 이렇게 되니까 좀 이상수 선수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네. 네, 지금도 백핸드 탑스핀을 들어갈 때 아, 소리가 뭐 쩌렁쩌렁한 소리가 났어요. 좋은 임팩트가 나왔죠. 거기에 초집중하고 있는 이상수. 김민혁이 이걸 넘어서야 될 텐데요. 이상수 벗어납니다. 네. 네. 아, 네. 해볼 수 있는 예, 스매시 플릭이었는데요. 아, 개인적으로는 저 반발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 네트 플레이를 세게 하는 척 하면서 소프트 플릭을 하고 그 다음 공을 좀 노려봤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민혁 선수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예, 저거를 한 방에 하기보다는 이상 선수가 좀 소프트 플릭을 하고 상대를 한번 좀 흐트러 놓은 다음에 그 다음 공을 좀 강하게 가져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네. 찬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김민혁 선수가 네 번째 게임을 따내면서 게임 스코어 2대2 다시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다섯 번째 게임이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자, 김민혁 선수가 네 번째 게임은 계속 리드를 지켰고 최대 점수 격차 8점 차였는데 네, 위험할 뻔했습니다. 네, 서브시 득점 김민혁 선수가 훨씬 더 마진율이 좋았고요. 연속 득점을 두 선수가 상당히 많이 했던 네 번째 게임 평균 랠리 그리고 최장 랠리도 앞선 게임보다는 조금 적었던 네, 그런 네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플레이상 랠리가 좀 많이 나올 걸로 봤는데요. 오히려 좀 랠리가 좀 많이 나오지 않고 좀 그만큼 이상 선수의 공이 좀 강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랠리가 되는 순간에는 강한 임팩트를 가져가면서 초반의 승부를 결정 짓고 있네요. 자, 이 그림이 재밌죠? 네. 네. 와. 10대 2였어요. 네. 연속 득점이 네. 김민혁 선수 5점. 이상 선수는 6점. 자,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네 번째 게임. 자, 다섯 번째 게임은 더 재밌는 게임이 되길 기대합니다. 김민혁의 서브로 시작. 네. 이상수가 바로 받아칩니다. 네, 김민혁 선수가 이렇게 선제 탑스핀을 하긴 했지만 테이블에서 살짝 벗어나는 원바운드였기 때문에 좀 강하게 할 수 없었고요. 이상수 선수 그걸 기다렸다가 포핸드 탑스핀으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아, 네트 플레이 짧게. 슛 떴... 아, 네. 자, 이상수 벗어납니다. 1대1 짧게 짧은 네트 플레이가 좀 있었는데요. 이상수 선수 별명이 좀 닭공이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닭공 선수인데요. 저렇게 공격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저렇게 네트 플레이가 왔을 때 자꾸 조금 반박자가 늦기도 해요. 저런 기술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공격수가 되겠죠? 네. 자, 김민혁 선수가 한 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상수의 서비스 게임 계속 이어집니다. 자, 렛. 자, 이상수도 이번 서브 조금 다른 서브를 또 구사하는 것 같은데 이번엔 다시 갑니다. 이상수의 코스 선택 받아내고 있습니다. 찬스 볼 받아내는 김민혁도 한번 강하게 나갔습니다. 예, 김민혁 선수 감각 좋네요. 두 번 우리 주세혁 선수처럼 롱촙을 했거든요. 네. 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연속으로 하면서 득점을 해내는데요. 공격 선수가 저렇게 수비를 해서 롱촙을 해서 득점을 해내는 거, 네, 좀 이례적인 득점 포인트인데 재밌었습니다. 수비 선수가 롱촙하다가 공격하는 장면들은 이제 많이 익숙하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김민혁 선수 또 그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석점 앞서 있는 다섯 번째 게임 김민혁입니다. 4대1 이상수! 아~ 자, 맞춰냈어요! 네, 카운터 탑스핀 지켰어요. 김민혁, 김민혁 지켰어요. 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먼저 공격 시도는 이상수였는데 김민혁이 지켜냈습니다. 네, 이상수 선수가 가장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코스는 포핸드 사이드밖에 없었거든요. 안 그러면 좀 약하게 하면서 선택을 달리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스피드로 뚫으려고 했는데 김민혁 선수가 그거를 지켰어요. 네. 저런 블럭 참 좋습니다. 자, 김민혁의 상승세. 이상수! 네.
이상수가 정말 기술적인 백핸드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제 저런 거거든요. 가장 강한 파워는 대각선이었지만 오히려 좀 빈 곳으로 파워와 스피드는 좀 낮추면서 빈 곳으로 라스트 모멘 액션 플릭으로 가는 저런 좀 완급 조절 좀 필요하죠. 와 김민혁. 김민혁 대단합니다. 와 이번에도 네. 엄청난 모습인데요. 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거든요. 네, 지금 백핸드로 거의 카운터 탑스핀에 가까운 블럭이었는데요. 네, 저런 백핸드를 가지고 있네요. 좀 더 많이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했어요, 김민혁. 이 직전 게임 네 번째 게임도 따낼 때 저런 모습이 조금씩 나왔거든요. 네, 본인의 스타일대로라면 저거 돌아섰을 텐데요. 네. 그걸 자제하고 백핸드로 가져가는 모습 좋았고요. 이세통 코치가 계속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돌아서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백핸드로 해라.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게임도 점수를 벌려놓을 때 돌아서지 않고 백핸드 했을 때 점수를 벌려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많이 앞서 있는 김민혁. 아 김민혁 무리예요. 네,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떨어졌지만 공이 뜨면서 탑스핀을 할 수 있긴 했어요. 근데 저렇게 워낙 짧았기 때문에 탑스핀을 가기보다는 다시 짧게 놓든지 플릭을 하고 풀어갔으면 좋을 뻔했죠. 넉점 뒤져있는 이상수. 살짝 무리였습니다. 이상수 공격. 자, 받아내지 못하는 네, 김민혁. 김민혁도 돌아섰는데요. 묘하게 돌아서면 확률이 조금 떨어졌고 네. 네, 백핸드의 확률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김민혁이었습니다. 네, 이상수 선수의 임팩트가 좋고 공의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저렇게 돌아서서 했을 때는 위험도가 높아지거든요. 네, 좀 아끼고 같이 좀 백핸드로 좀 버티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석점차 뒤져있는 이상수. 자, 김민혁이 받아내지 못하는군요. 네, 김민혁 박자를 못 맞췄어요.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푸시를 할 때는 반박자 빠르게 좀 임팩트를 강하게 하면서 저렇게 깊숙이 들어가면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상수가 두 점 차까지 추격을 합니다. 5대 7. 자, 땀을 닦을 수 있는 터닝 타임이 잠시 있었고요. 김민혁이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두 점 앞서 있는 김민혁. 이상수 공격. 자, 김민혁이 버텨냈고 이상수의 공격 이번에 나갔습니다. 네, 이상수 선수 돌아서서 백핸드 잘했고 마지막 포핸드 잘했고 마지막 그 포핸드 탑스핀을 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왼발이 들렸고요. 왼발이 들리면서 오른쪽 팔 팔꿈치 어깨가 살짝 흔들렸거든요. 바운드가 좀 높기도 했고요. 범실이 좀 나올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리시브가 되지 않았던 이상수입니다. 연속 7점, 다시 점수가 넉 점 차가 됩니다. 네, 김민혁 좀 차분하게 플레이 잘 펼쳐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정말 좋지 않았던 김민혁인데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 자, 이번에도 공격 성공이죠, 김민혁. 김민혁이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민혁이 좀 빠른 선수인데요. 저렇게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면 어떨 때는 살짝 좀 약간 부산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네, 이번에도 이겨냅니다. 와. 이상수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야, 김민혁 저런 백핸드도 저 두 번 연속. 와. 자, 최근에 좀 볼 수 없었던 모습인데요. 예, 멋있는 백핸드 두 번 나왔습니다. 마지막 순간 이상수 선수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네네. 사실 김민혁 선수에게 저런 백핸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고요. 평소에 김민혁이면 돌아섰을 텐데 네, 저렇게 백핸드로 득점을 해내는 모습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 게임 스코어를 역전시켰어요. 3대2로 김민혁이 앞서가는 이 맞대결입니다. 이상수의 공격 위치, 공격 진행 방향, 서브 위치도 함께 확인하고 계십니다. 상대 우측 포핸드 사이드 쪽으로 많이 공략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득점은 중앙과 상대 백사이드 쪽에서 나왔는데 다섯 개에 불과했고요. 자, 김민혁 선수의 이번 게임을 한번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중앙 공략 네, 상당히 또 적극적으로 계속 중앙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자, 중앙 쪽에 점이 많이 찍혀 있고요. 자, 서브도 가운데 앞쪽 네, 중앙입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네, 이상 선수의 그 포핸드 백핸드가 강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중앙을 취할 수밖에 없죠. 야, 득점도 정말 그 전략대로 네, 정확하게 득점이 기록이 네, 나왔습니다. 벌써 이렇게 뭐 이번 게임만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수겐 위기의 여섯 번째 게임입니다. 시작됐습니다.
깊은 공격 받아내고 있는 두 선수 깊게 살아 있습니다. 짧게 다시 이상 맞지 못합니다. 아, 이 엄청난 랠리. 아, 네, 엄청난 기술들이 오갔어요. 네. 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체육관을 뜨겁게 네. 만들었던 두 선수. 아, 그냥 이건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네. 두 선수에게 박수로 모든 걸 대신하죠. 네. 김민혁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상수 바로 공격 나갑니다. 네, 이상 선수 이제 김민혁 선수가 후어 사이드를 잘 지키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좀 전환해 봤는데요. 방향을 전환해 하는 순간에 몸의 중심이 좀 흔들리고 임팩트도 흔들리면서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김민혁 선수의 블럭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네, 초반 투 포인트 김민혁이 먼저 따내고 있습니다. 아, 김민혁 무섭습니다. 네, 맞습니다. 몰아치기. 이번에 돌아서 연속 득점. 네, 돌아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혁 선수의 그 백핸드가 좋아지면 포핸드도 더 빛을 발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유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군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여섯 번째 게임도 석점 앞서 있는 김민혁입니다. 네, 김민혁 선수가 계속 돌아서고 있었다면은 이번에 이상 선수가 그 리시브 백핸드 탑스핀을 조금 더 강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김민혁 선수가 계속 백핸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스피드를 좀 낮추면서 안전하게 했는데 김민혁 선수 그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돌아서서 포핸드 탑스핀으로 역습을 해냈네요. 자, 이상수 선수 쪽에서 국가대표팀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네, 김민혁 선수 안정감이 많이 생겼어요. 네. 플레이에. 역시 저렇게 백핸드를 사용하고 백핸드의 정확성, 백핸드의 능력이 좀 좋아지면서 경기의 운영 폭이 좀 넓어진 깊이가 생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승세 타고 있는 김민혁. 이 상승세를 꺾어야 되는 이상수입니다. 네, 어제 정영식 선수를 이긴 게 예, 본인의 실력이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네. 자, 이번 백핸드는 네트 맞고 나가면서 이상수의 여섯 번째 게임 첫 포인트입니다. 네, 이상 선수 또 침착하게 풀어 나가야 될 텐데요. 이상수 공격! 네. 오, 받아쳤어요. 김민혁. 네, 김민혁이 저 이상수의 길을 이제 저렇게 막 지키고 있거든요. 네, 이상 선수가 왜 포핸드 탑 스핀을 하려고 할 때 벌써 오른쪽을 기다리고 있다가 자리까지 살짝 물러나면서 거리 조절까지 한 다음에 맞 탑 스핀을 해냈는데요. 이상 선수의 길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렛 다시 한번 이상수 서브 이어갑니다. 아, 이상수 또 실수. 자, 이상수가 지금 흐름을 못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 선수가 공격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저렇게 네트 플레이가 왔을 때 살짝 아주 그 미세하게나마 좀 늦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좀 이렇게 늦으면서 네트 플레이가 이루어질 때 정교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수에게는 지금 위기의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서 쫓아가야 되는 이상수. 김민혁은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결승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벗어났어요. 네, 김민혁 선수의 그 네트 플레이가 원바운드 미들 쪽으로 좀 흘러나가자 바로 백핸드 탑스핀을 했죠. 5대 2 석점 차. 이상수 공격 코스를 이상 선수, 네. 예, 완전히 속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김민혁 선수가 돌아서는 걸 봤죠. 네. 맞는 순간에 손목의 각도만 살짝 손바닥 쪽으로 꺾으면서 완벽하게 속이는 리시브였습니다. 두 점 차. 이상수 서브. 오.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서브 범실. 네. 6대 3이 됩니다. 김민혁 선수의 백핸드 블럭, 백핸드가 좀 살아나면서 약간 흔들리고 있는 이상수 선수의 모습이네요. 다시 한번 이상수 공격 좋아요. 성공합니다. 네. 아주 깔끔한 포핸드 탑스핀이 나왔어요. 네. 예, 손목을 손등 쪽으로 꺾어가지고 공에 약간 왼쪽을 치는 포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김민혁 선수가 이걸 받아내기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 4 두 포인트 차. 김민혁 깊게 이상수 걷어 올립니다. 다시 김민혁 나갑니다. 네, 이상수 잘했어요. 한번 포핸드 탑스핀을 하고요.
두 번째 공이 좀 짧게 낮게 떨어졌거든요. 이거 무리하지 않고 주저앉은 상태에서 임팩트를 가지고 회전 개수를 늘리면서 김민혁 선수의 그 탑스핀 아웃을 유도해냈습니다. 예. 좋은 선택이었어요. 좋은 선택. 그 선택은 한 점 차를 만들었습니다. 김민혁의 서브. 꽤 넘어왔습니다. 네. 네트 걸리는군요. 자, 오늘 재밌는 장면 많이 나오네요. 야, 네. 이거 살려내기 어려웠고요. 그 다음 공도 좀 엣지 맞고 흘러가는 공을 이상 선수가 중심을 쓰러뜨리면서 그걸 또 받아냈네요. 네. 중심 이동이 많았던 두 선수의 방금 전 장면. 네. 결국 이상 선수가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아, 재밌으시죠, 탁구? 지금 엄청 재밌는 경기. 네. 아마 보시는 팬들도 함께 몰입해서 이 경기를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나 이상수가 네트에 걸리는군요. 두 개째예요, 네. 지금. 이번 게임에서만. 이상수 선수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이렇게 서브미스가 지금 본인도 좀 어이가 없다고 웃고 있는데요. 네. 어려운 서브보다는 좀 쉬운 서브로 가면서 3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서브미스가 나왔어요. 이상수 밀었고요. 김민혁 버텨냅니다. 김민혁 공격, 이상수도 공격을 해봤습니다만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 김민혁 이거 버텨내네요. 지금 김민혁 선수가 공이 본인의 그 백사이드로 오자 허리를 왼쪽으로 꺾으면서 두 번의 포핸드 탑스핀을 해냈거든요. 어려운 공인데 그거를 살려내면서 결국은 이상 선수의 실수를 유도해내네요. 패딩. 네, 김민혁. 백핸드 좋아요. 김민혁 저런 백핸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들렸죠. 자, 김민혁의 백핸드가 또 한 번 통하면서 석점차. 네, 다른 선수에 비해서는 라켓 끝이 좀 살짝 올라가서 약간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좀 정확한 임팩트를 해내면서 좋은 백핸드 공격 보여주고 있는 김민혁입니다. 이상수. 네, 좋았어요, 이상수. 확실한 네 어택. 이번에는 뭐 김민혁 선수가 받기 어려울 정도의 스피드와 코스로 오는 공이었어요. 좋은 선택이었고 이상수. 예, 이 한 번의 포핸드 탑스핀 득점이 쫓아가는 발판이 될지 또 봐야 되겠습니다. 7대 9. 아직은 두 포인트 뒤져 있는 이상수입니다. 아, 역시 네트 플레이. 예. 네, 이상 선수가 저렇게 네트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막 공격을 하려고 막 준비하다가 저렇게 네트 플레이가 왔을 때 좀 늦어요. 네. 네, 잘 몰랐는데요. 이상 선수 이렇게 이 전후 움직임, 전후 움직임이 조금 더 좋아질 필요가 있겠네요. 자, 레시고요. 김민혁 선수의 매치 포인트 한 점이면 김민혁 결승 갈 수 있습니다. 자, 네트 걸리면서 11대 7, 여섯 번째 게임 김민혁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김민혁은 결승행 정영식과 이상수를 물리치고 결승에 오르는 김민혁입니다. 아, 대단한데요. 네, 이게 탁구다, 이게 스포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네. 아마 1게임을 보시면서 저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김민혁 게임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11대 2로 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김민혁의 백핸드가 좀 살아나면서 이상수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자리를 잡은 김민혁이 결국은 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김민혁 선수의 그 백핸드 능력, 백핸드 블럭 능력 좀 칭찬해주고 싶고요. 이상수 선수 마지막에 서브 범실이 좀 연속으로 나오면서 확 무너졌는데요. 서비스 범실 그리고 네트 플레이에서의 어떤 그 약간의 그 박자를 좀 맞추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이상수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게임 정리해드리죠. 최대 점수 격차 넉 점차. 자, 그리고 서브시 득점 그리고 서브시 실점 두 선수 모두 좋지 않았는데 이상수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서브 실패, 그러니까 서브가 네트에 걸리는 것도 있었고 네. 그게 한 두 개 정도 있으면서 확실하게 이 마진율이 확 떨어지면서 좀 힘든 게임이 됐고 결국 이 경기 전체를 내주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김민혁 선수의 경기를 몇 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김민혁 선수의 패턴은요 열심히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포핸드 탑스핀을 주로 하는 그걸로 뚫어내는 또 그걸로 지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움직이지 않고 백핸드를 해내면서 그때부터 승기를 가져갔고 그때부터 이상수 선수는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네. 수자원공사의 이세동 코치의 그 어떤 작전 변화, 작전 지시가 결국은 좀 승리를 가져가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4, 5, 6게임을 연속으로 따냈던 김민혁이 이 경기 승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여섯 번째 게임 리뷰 한번 해보죠. 네. 자, 이상수의 공격 위치 점유율. 자, 우측 공격 상대 포핸드 사이드 쪽으로 많은 공략을 했습니다만 백핸드 사이드도 그에 못지않은 공략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대각선으로 많이 했는데요. 자, 서브도 역시 대각선으로 많이 집어넣고 앞쪽으로. 자, 그러나 특점이 조금 적었습니다. 아, 네. 예. 득점이 좌측 백핸드 사이드 쪽으로 득점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그리 많은 득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혁 선수 역시 중앙이에요. 네, 확실하게 네. 이 데이터가 기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 공략 확실하게 했고 이게 오늘 경기 승리의 포인트 백핸드와 함께 있었던 김민혁 선수 서브도 중앙 쪽으로 많은 구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득점도 역시 중앙과 그리고 상대 백사이드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김민혁 선수였습니다. 네, 김민혁 선수의 저런 성장, 저런 변화 아주 반갑고요. 우리 한국 탁구가 더 좀 이렇게 단단해지는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아, 또 이상수 선수의 그 서브, 그리고 그 전후 움직임, 네트 플레이. 이제 세계 선수권 이제 가기 뭐 좀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이상수 선수가 아마 좀 이 연습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파워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랠리 능력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보완해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세계대회 앞두고 좋은 이 예방 주사를 맞았습니다. 아, 네, 또 네. 또 한 번의 공부가 됐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남자 단식은 네. 이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다 네, 결승에 가지 못하고 조승민 선수와 김민혁 선수의 대결로 압축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또 뭐 역시 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네? 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 주사가 돼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파이팅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기를 또 간절히 또 바래 보겠습니다. 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 모든 준결승 경기가 다 끝이 났고요. 이제 마지막 결승 경기들만 남겨놓고 있는데 2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 단식 결승 전지희 선수 그리고 이은혜 선수의 대결 그리고 이어서 남자 단식 결승 조승민과 김민혁의 경기가 남아있는데요. 이 경기도 계속해서 저희가 중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잠시 뒤에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재대학교 체육관입니다.